Yo, what's up?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오늘은 어떤 곡을 하나 들어볼 건데 이 곡이 좀 굉장히 저는 망치로 맞은 것처럼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쇼미더머니 타일랜드에 나오시는 분이고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여성 래퍼분입니다. 쇼미에 여성 래퍼분들이 좀 나오셨는데 유독 이분이 인상 깊은 이유는 되게 아름다우신 외모에 비해서 랩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고 강하고 상당히 멋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분이 미인대회 출신인 걸로도 알고 있는데 MC Prada, 이제 쇼미더머니에서 프라다라고 그냥 불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제대로 머릿속에 각인하게 된 게 쇼미더머니에서 팀 랩배틀 할 때 그 뱉는 걸 보고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있잖아요. 퍼포먼스나 그 아우라나 카리스마 같은 거. 근데 분위기가 딱 보니까 프라다 그분이 굉장히 압도적인 무대를 하신 것 같더라고. 그 퍼포먼스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그 교복을 입고 이렇게 거칠게 랩을 뱉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 무대들도 보면 랩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세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죠. 프라다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분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은 음원이 있었는데 이걸 듣고 망치로 그냥 머리를 팡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곡의 제목은 Don't Give a F인데 제가 얼마 전에 Mary Cassie Dream Mode 리액션 비디오에서 이것이 태국의 여성 래퍼가 첫 번째로 도전하는 드릴 음악인가 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2020년 6월 22일에 올라온 음원인데 이분이 드릴을 가지고 왔어요. 랩이 외국인인 제가 들어도 와 미쳤어요. 가사 해석을 봤는데 가사는 더 대박인 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였어요. 남들의 시선으로 나를 재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고 그리고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 나는 학교 교육으로 재단할 수도 없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나는 야망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가사였는데 가사 수위가 또 셉니다. 누구 래퍼의 느낌과 비슷하다는 거를 약간 언급하는 거를 좋아하는지라 굳이 느낌을 바이브를 받은 느낌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 래퍼 분들 중에 제시 같은 래퍼가 먼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랩이 좀 아까도 말했듯이 강하고 파괴력 있고 카리스마가 넘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혹시나 이분의 개인 음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이 곡을 좀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곡을 좋아하는 팬심으로 리액션 비디오를 만듭니다. Prada의 Don't Give a F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t's a P-R-A-D-A 하고 밴드 뱉을 때 그 목소리 있잖아요. 와 이거 장난이 아닌 거야. 그냥 느낌이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게 느껴져요 저는. 에이 오 오 라이터 하고 뱉을 때 그 약간 머리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아. 아, 랩이 그냥 존나 멋있어. 어우 들어보죠. 와 그 허스키한 느낌이 카리스마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오. 오. 야.
이분이 작업물이 두곡 있는 것 같더라고, 이곡 포함해서. 이분 랩 음악을 언제부터 만들었던 거지? 아우, 저는 이분 목소리랑 플로우가 막 소름 돋으려고 그래, 진짜. 와, 믿을 수가 없다, 진짜. 오호호. 약간 힘을 뺄 때는 힘을 빼고 밀어붙일 때는 진짜 뭐 허리케인 같이 그냥 확 밀어붙이는 그 랩 플로우 듣는 맛이 있어요. 아, 이분은 목소리가 무기야. 와, 강렬한 랩을 뱉기에 좋은 목소리예요. 야, 대박이다. 태국 여성 래퍼들 중에 그냥 랩 스킬로 들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에요, 이분은. 그냥 이거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 한국에서 힙합 음악을 들은 제가 그냥 들었을 때는 이분의 랩이 충격적이에요. 자, 이분의 장점을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그 제시 같은 래퍼들이 이렇게 거칠고 약간 남자처럼 이렇게 뱉는 느낌이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멋있거든요. 남자가 남성답게 랩을 뱉은 거는 어떻게 보면 획일적일 수가 있는데, 제시 같은 래퍼가 굉장히 막 힘있고 거칠게 뱉으면은 웬만한 남자 래퍼들이 다 발라버리거든요. 와 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한단 말이야. 프라다도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강렬한 느낌, 중간중간 들리는 더 강렬하게 내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건 마치 그 포르쉐 같은 차 시동 거는 느낌 같아. 와, 씨. 남자가 듣는데도, 와, 이건 존나 멋있다. 그냥 그런 느낌이 드는 목소리를 이미 갖고 있어요. 근데 랩이 이 드릴이라는 곡의 특성상 이렇게 강약 조절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몰아붙일 때는 진짜 폭풍같이 몰아붙이다가 약간 빠질 때는 이제 좀 살짝 이렇게 뒤로 물러와서 빠지는 약간 밀물과 썰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랩을 뱉는 게 특징인데, 굉장히 저는 그런 느낌을 잘 이해하고 뱉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가사적인 부분은 뭐 태국 시청자분들이 더 아시겠죠. 이 사람은 본인의 어떤 랩 스타일에 어울리는 아주 찰떡 같은 강렬한 가사들을 좀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이런 곡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약간 출사표 같은 곡인 것 같은데, 그 팀 배틀 할 때 랩을 들었을 때 예사롭지 않다라고 느꼈던 게 주요했어요. 엄청난 곡을 숨기고 있었어.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곡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굉장히 엄청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태국의 여성 래퍼들에 대해서 누가 뭐 더 좋고 뭐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메리캐스트 드림 모드 리액션 비디오에서도 좀 얘기했듯이, 제가 태국 힙합씬에서 여성 래퍼 요즘에 그냥 눈길 가는 래퍼는 메리캐스랑 여기 프라다예요. 아, 진짜 이 두 사람이 좀 멋있는 행보를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거 녹화 끝나고 짐으로 갈 거거든요. 가면서 또 듣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제가 한번 꽂히면은 굉장히 수십 번 동안 듣는데, 오늘은 이겁니다. 저한테 초이스는. 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거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